안녕하세요, 여러독입니다. 오늘은 새 제품 리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네 대의 본체가 있죠. 이 본체는 저희한테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신 고객분들이 저희 매장에다 버리고 가신 거예요. 좋은 거 샀으니까 기존에 이제 쓰던 것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길 건너에 저기 그 분리수거하는 그쪽에 있거든요. 그쪽에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냥 매장에다가 버리고 저희 보고 버려달래요. 근데 저희가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사무실에다가 그냥 한 군데 이제 짱바가 뒀었던 건데, 요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는 애도 있고 뭐 안 되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품들을 다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새로운 PC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게임을 한번 돌려보고 게임을 돌릴 수 있는 PC가 완성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매장에 있는 그 에어 컴프레셔 갖다가 내부는 이제 청소를 한번 싹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다 뜯어가지고 분리하고 여기다 한번 쫙 깔아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뜯어본 본체는 요 디모 컴퓨터에서 구매하신 요 2016년 11월 9일 날 구매하신 거네요. 요렇게 돼 있는데 SSD가 128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아마 2016년에 중고로 구매하신 것 같아요. 보드가 H61인 걸 보면 2세대나 3세대 CPU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8년 9년 정도, 요 컨디션이 8년 9년 정도 된 그런 제품이죠. 일단 메인보드는 분리가 끝났습니다. 램은 지금 보면 DDR3 4기가 제품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파워를 분리를 할게요. 파워는 요 위드라는 파워인데 어떤 데서 많이 쓰냐면 이제 조금 저가형으로 이제 많이 쓰는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ODD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본체에서 부품들을 다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SSD가 여기 지금 안쪽에 SSD가 남아있죠. 요 SSD까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피노컴이라는 데 거예요. 피노컴. 지금 요렇게 보이시는 요렇게가 이 첫 번째 PC에서 나온 부품들입니다. 요거 옆으로 빼놓고 이제 두 번째 PC를 한번 까볼게요. 얘는 한번 볼까요? 그래픽 카드는 생긴 거를 봤을 때 560 Ti네요. 550 Ti. 얘도 근 한 8, 9년. 그리고 SSD는 웬디 그린 제품이 들어가 있네요. 요건 그래도 비교적 한 4년? 요 3, 4년 안쪽으로 요거 바꾸신 것 같고요. 이전에 첫 번째 PC랑 두 번째 PC랑 똑같이 오래된 PC인데 얘는 개인이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한 8, 9년을 썼던 거고 첫 번째에 깠었던 거는 2016년에 업체에서 중고 제품을 이제 산 거죠. 이런데 이제 변색된 것들을 보면 똑같은 건데 얘는 변색이 안 됐잖아요. 그 시기가 비슷한데도 얘는 변색이 된 걸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얘는 케이스 내부를 보시면 아우, 두 번째 PC에서 나온 부품들입니다. 뭐 램만 있으면 완제품 그런 PC가 되겠죠. 얘도 이제 세 번째 PC입니다. 세 번째 PC는 파워는 그레이트웰 그냥 PC방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그런 파워고요. 시기상으로는 이 전 제품들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부품들 같은 경우는 얘도 램은 DDR3 4기가짜리가 하나 꽂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인텔이었는데 얘는 드디어 AMD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드도 삼성 하드, 이거 120기가짜리 하드. 그래픽 카드는 7300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이거는 진짜 찐탱 10년 전 거다. 진짜 찐 10년 전 거다. 마지막은 비교적 최근 제품인 것 같아요. 케이스가 엔코어 다크나이트입니다. GTX 560. 아, 얘도 오래된 거네요. 최근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 이러니까 버리고 가셨죠. 메인보드는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2세대, 3세대 요런 CPU가 지금 달려 있어요. 3세대가 달려 있을 확률이 제일 높고요. 파워는 지금 요즘에는 이 파워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 디지털 요 파워 스테이션 3 요게 지금 달려 있네요. 옛날에는 참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얘는 램이 많아요. 아마 4기가짜리로 4개를 달아서 16기가를 쓰고 계시지 않을까 빼가지고 봐야지 일단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상이라고만 하면 나름 사무용 정도로는 그래도 뭐 쓸 수 있는 그런 사양인데 왜 버리고 가셨지? 얘는 SSD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의 830 시리즈 요렇게가 이제 마지막 요 PC에서 떼어낸 본체입니다. CPU는 아마 3세대로 추정이 되고요. 램은 4기가짜리가 총 4개가 박혀있는 걸 보니까 3세대 뭐 3770이 들어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요런 이 털 같은 요런 먼지들이 많은 걸 봐서는 요거 요 집에서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SSD는 830 요렇게 128기가짜리가 들어있네요. 손이 너무 더러워요. 손 좀 씻고 올게요.
네, 방금 청소를 하고 왔고요. 아까 전에 본체를 분해할 때는 4개였는데 왜 지금 이렇게 보드들이 많으냐, 저희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제 매장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있었던 그런 메인보드들까지 다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게 요게 이제 출시된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모든 구성 중에 유일하게 AMD, 이 8개 중에 AMD가 하나라는 건 그동안 라이젠 출시되기 전에 AMD가 얼마나 삽질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아무튼간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CPU가 프로포스 640이라고 하는 요 에슬론 2 요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판매됐던 건 한 2008년, 9년, 한 10년 요 정도에 판매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H61 보드에 들어있는 i5 2500, 뭐야 2011년 초반인가 하여튼 그때 팔았던 제품이고요. 다음에 보여주는 게 요 똑같은 H61 보드지만 얘는 i3 2120, i3 2100에 나오고 나서 2100의 후속으로 또 나왔던 그런 제품이죠. H77 보드, H67의 후속이었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500, 뭐 2세대 제품 말고 이제 3세대 제품으로 넘어갈 때 출시됐던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 달려있는 CPU는 i7 3770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로 넘어옵니다. 4세대 H81 보드가 들어간 요 구성입니다. 얘는 CPU가 i5 4590, 요때 한참 많이 팔렸던 제품이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014년 그 정도에 판매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B85, 요거랑 같이 이제 4세대 CPU를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죠. 얘는 G3240, 요 쓰레 같은 거 들어가 있네요, CPU가.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얘는 뭐냐, Z97.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이 되는 그 메인보드죠. 파탈리티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이죠. 얘는 지금 CPU가 4790K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그때 당시에 이제 4세대 CPU 중에 가장 상위 제품인 4790K가 들어가 있어서 오버클럭이 가능한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보드가 H270, 6세대 7세대 CPU를 물려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여기 지금 달려있는 CPU로는 6세대 i7 6700K가 달려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돼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3 4기가 1600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고요. DDR3 12800짜리 4기가 제품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1600짜리 4기가 하나, 2기가 하나, 아 참 2기가 하나 이렇게 지금 들어 있네요. 그리고 하드는 여기 웬디의 500기가짜리랑 요 삼성의 120기가짜리 요 SSD 아닙니다, 이거 하드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SSD로는 삼성의 830 시리즈 128기가짜리 하나, 웬디의 120기가짜리 그린 요거 하나, 피노컴의 128기가짜리, 그 다음에 요거 컬러풀 제품 SL300 128기가짜리 요렇게 지금 4개가 나왔습니다. 케이스는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ODD가 두 개 나왔습니다. 삼성이랑 LG 역시 라이벌이에요. 하나씩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레전드라고 써있는 요 7300L2, 이야 골동품이다. 7300L입니다. 조텍 제품 550Ti가 이렇게 나왔고요. EMTEC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560, 550이랑 550Ti랑 친구인 요 560 요 제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파워는 이쪽에 있는데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부품들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버릴만한 부품을 버리고 가신 것도 있고요. 버릴만한 부품이 아닌데 고장나가지고 버리고 가신 부품도 있어요. 요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써서 뭐 재활용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그런 분들한테 뭐 나눔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절대 이거는 저희가 뭐 다시 조립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중고 제품을 아예 일체 취급을 안 합니다. 일단은 요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정상 구동 되는 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가지고 안 되는 애들은 버리고요. 있는 애들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테스트를 하고 있던 중에 친한 형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무용 PC가 필요하다 그래서 PC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대요. 근데 슬림형 PC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슬림형 PC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아시죠? 여기 저희 사무실 가끔 이제 영상 나올 때 보고 짱박해뒀던 요 그지 같은 PC들이 있었어요. 그 제품들 중에 좀 쓸만한 제품을 막 청소를 해가지고 SSD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일단 SSD 다 달아놨고요. 내부도 지금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요 상태 그대로 해서 이게 고정이 안 돼, 중요한 건. 어차피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오픈해서 쓰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윈도우랑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설치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요거는 그 형한테 전달을 해주고 나머지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램을 테스트를 해서 쓸 수 있는 램들만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램을 두 개씩 끼는 거예요. 두 개씩 껴가지고 부팅을 해서 램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 램들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넣어주고. 전원이 안 들어가네? 전원이 안 들어가요? 아이씨. 일단은 다른 거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파워 이상 있는 거 아니지? 파워는 정상이겠지? 누구 테스터기 있으면 하나만 주라. 얘는 일단 정상으로 들어옵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얘는 뭔데 왜 안 나와? 화면이 안 떠.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되냐, 이 메모리 클럭으로 인해서 화면이 안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 클럭이 제일 낮은 요 녀석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와요. 메모리 클럭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메모리 슬롯 자체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슬롯이 멀쩡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램을 다른 슬롯에다 다시 한번 껴봤습니다. 2번 슬롯에서 정상으로 부팅이 됐는데 1번에다가 지금 끼니까 1번에서는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번 슬롯이 되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 상태에서 파워를 빼고 다시 2번 슬롯에다가 정상적으로 나와요. 이 램은 일단 정상이에요. 요 놈은 정상. 두 번째 램을 껴서 요 놈도 정상. 얘를 다시 1번에다가 껴주면 이 정상이네. 참 요런 상황일 때 굉장히 난감하죠. 아까 요 놈 가지고 했을 땐 안 됐었는데 얘는 또 되네요. 다시 이제 다른 램을 갖다가 1번 슬롯에다 다시 껴줍니다. 또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 했었던 요 램을 다시 1번에다가 껴줄 거예요. 한번 쓱 하고 닦아주고 1번에다 꼈을 때 켜질 것인가? 또 되네요. 이번에는 일단은 메모리를 제가 지금 전화통화하면서 메모리를 테스트했는데요, 메모리는 다 지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1번 슬롯이 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해요.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일단 요놈은 정상, 요놈은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또 다른 놈을 좀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놈 이거 뭐야, 왜 안 됐었지? 왜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골때리지만 CPU를 뺐다 다시 CPU를 껴주는 것만으로도 또 정상으로 동작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또 얘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만 들어오면 되는데 전원만 들어오면 되걸랑요. 또 들어오네. 이번에는 뭐야 이게. 이 쿨링팬이 지금 돌아가지 않죠. 하자가 있네요. 얘는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에서 뭔가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인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하자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빼놓도록 할게요. 일단 보통은 이런 경우는 보드 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CPU가 3240이었네요. 3240. 그 다음에 다른 H61 보드, 다른 H61 보드. 얘는 바이오스타 제품이네요. 얘는 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되네요. H61 보드는 둘 다 지금 정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H61 보드는 얘는 CPU가 i5-2500이 달려있고요. 얘는 2120. 그 다음에 B85 보드. 요놈은 지금 연결을 해서 만약에 정상이라고 하면 뭐 요런 요정도 되면은 램 한 8기가 정도 끼고 뭐 560이나 550ti나 뭐 요런거 달아가지고 뭐 롤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까 사실 2500 얘도 뭐 롤 정도는 돌릴 수 있는데 걔 쓰는 것보단 얘 쓰는게 낫죠.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얘는 멀쩡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PCI 슬롯 자체가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픽카드를 달아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이네요. 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AMD. 아까 유일했던 AMD. 얘도 부팅함에 있어서 뭐 딱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얘는 테스트용으로 한번 가지고 있어 보려고요. 나중에 쓸 일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드가 이렇게 3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3개가. 요 제품도 정상입니다. 메모리 슬롯이 이상이 있는 게 있나 풀뱅크를 채워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기가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Z97이 왔습니다. 또 메모리를 풀뱅으로 거의 뭐 DDR3 램을 사용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 중에서 최상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다음 거부터는 이제 메모리 규격이 DDR4로 바뀌었어요. 아, 얘 나갔네. 전원이 인가가 안 돼. 얘는 안 돼요. 듀얼 바이오스 둘 다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됩니다. 불량이에요. 안녕하세요, 불량입니다. 마지막 요 제품이 있는데 얘는 정상으로 될 것 같아요. 되네요. 9700K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램 8기가 정상 인식되고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 한 걸로만 보면 그래픽카드 두 개 550Ti랑 560이랑 둘 다 그래픽카드 정상, 그 다음에 메모리 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정상, 그 다음에 정상 SSD랑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해봤는데요, 굳이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끝부터 볼게요. 끝으로 보면은 H61 보드에 2500, 요거 2120에 H61 보드, 요거 정상, 그 다음에 H77에 3770 달려있는 거 정상, 그 다음에 B85 보드에다가 4590 달려있는 거 정상, H270에다가 6700K 달려있는 거 정상. 요렇게 일단 다섯 개 정상품을 건졌습니다. 여기서 550Ti랑 560을 써먹어야 되니까 550Ti랑 560, 요 2120, 요 2120 달려있는 거랑 2500, 요거 두 개는 일단은 사무용으로 어차피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그래서 PC를 한 두 대 정도 만들어가지고 뭐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든지, 요거는 뭐 주변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4590이랑 3770, 여기다가 3770에다가는 560을 물리고 얘에다가는 550Ti를 물려가지고 한번 롤 돌릴 수 있는 정도의 PC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돌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신 것처럼 불량 테스트는 다 마쳤고요. 롤 돌아가는 PC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보드 B85 보드에다가 CPU는 i5 4590 이렇게 선택을 했고, 램은 12800짜리 4기가짜리 램 두 개를 이렇게 해서 8기가 듀얼 채널을 구성을 할 거고요. SSD는 컬러풀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550Ti, 그리고 파워는 요 위드 500W 요렇게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쿨맥스에서 새로 나온 가성비 넘버3 그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쿨러는 그냥 기쿨을 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램을 먼저 장착을 합니다. 램을 장착을 하고 여기는 서머리 없기 때문에 서머를 살짝 발라주고요. 쿨러를 장착을 해주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뭐 저희 인고 제품을 아예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중고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요렇게 구성을 중고나라 같은 데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10만원 정도? 케이스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10만원대 초반 정도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케이스는 새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한 적 있죠? 요 케이스 나름 괜찮아요. 가성비도 좋고요. 지금 오후 4시 10분인데 밥을 못 먹었어요. 아직도 점심을 못 먹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브로스킬은 땅에 뒤쪽으로 밑 탭을 닫고 이제 파워를 제일 먼저 장착을 할 거예요. 파워 조립은 끝났고요. 또 백패널이 없네요. 백패널이 없으면 뭐 그냥 조립해야지 뭐. 좀 방법이 없어요. 먼지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냥 조립할게요. 백패널이 있는 게 좋은데. 아 참 아쉽다. 일단 이렇게 메인보드 조립은 끝났습니다. 오, 그래도 얘 USB 3.0 헤더도 있네. 아, 케이블 짧아. 상남자의 선정리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면은 너무 정 없으니까 케이블 타이 하나로만 대충 여기만 조여주겠습니다. 아, 조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정리 따윈 하지 않아요. 윈도우를 한번 깔아보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음. 모니터. 아, 야, 씨, 파워 터졌어. 파워 터졌어. 레전드다, 야. 방금 보신 것처럼 아이 깜짝 놀랐네. 위드 500W 뻥파워는 이래서 쓰면 안 됩니다. 뻥파워는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고객분 중에 한 분이 화재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어요. 집에 컴퓨터 때문에. 딴 데서 PC를 구매하셨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수리를 해달라고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컴퓨터가 완전히 마탱이가 같더라고요. PC 주변이 타가지고 어떻게 옮겨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부품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녹아 붙어가지고 막 그랬었던 PC를 본 적이 있죠. 직원들 밥 먹으러 갔는데 오면은 불날 뻔했다고 좀 오바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다시 다른 파워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 일단은 바이오스까지는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윈도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파워 교체 정상적으로 했고요.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롤 깔아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의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케이스를 새 걸로 조립해서 그런가 나름 괜찮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롤이랑 오버워치 게임 성능을 한번 보시죠. 사양이 사양인 만큼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은데 과연 이 녀석이 어느 정도의 게임 성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이에요. 최상 옵션의 화면 해상도는 1920x1080입니다. 정말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예상외로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미세한 끊김도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고요. 이 정도면 진짜 롤 PC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워치를 돌려봤어요. 중간 옵션으로 돌렸을 때 60프레임 유지가 안 되고 50프레임 초반대를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가 너무 낮아서 그렇겠죠. 그래도 최소 60프레임은 나와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낮은 옵션 으로 변경해서 돌려봤는데 그래도 60프레임 유지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고객분들이 버리고 간 폐기 부품들을 가지고 만들어본 PC치고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 것 같아요. 뭐 롤, 스타, 서든 이런 저사양 게임용으로는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품이랑 비교하면 부품의 컨디션도 떨어지고 AS 기간도 다 끝난 제품들이라 나중에 뭐 고장나면 혹시라도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뭐 이런 거를 중고 리뉴얼 PC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번 영상에 좋아요가 300개가 넘어가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